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오늘이요. 이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재원 의원이 홍영표 위원장의 자리를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이러지 마시라고 거예요? 아니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아 이러나 저러나가 어딨어요? 아니 뭐 왜 이래? 아니 날치기도 날치기 정도도 돼야지. 뭡니까 이제? 세 명씩 3분 받아 없었느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벌인 신경전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요, 국회의원 수 300명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그 비례대표의 수는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켜서 정한다는 건데요.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붙여서 강행하려고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토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표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원총회 중이던 한국당 지도부도 회의장을 찾아왔습니다. 채석이원 19분 중 찬성 12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지금을 장례식을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오늘 쓰레기 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룬 세력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거제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내년 1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4월 총선을 한 3개월 정도 앞둔 시점까지는 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주의의 폭거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국회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요, 열린 청문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은 여론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결국 이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해보셨죠? 조국 가족펀드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가족관계예요. 매니저가 5천 조카입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여당은 투자나 소유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은성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불법성에 대해 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 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그거는 불법적 소시가 있는데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은 후보자도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을 했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다만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은성수 후보자는 취임 이후에 금감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정밀검사를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고요.